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오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습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중대한 진전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합니다. 사실상 위헌 결론에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라고, 안전한 임신중지는 기본권이라고, 그리고 국가는 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태아는 이제 갓 생명을 시작한 한 인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낙태는 바로 그러한 태아를 이제 죽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 낙태 처벌 조항 존폐를 둘러싼 찬반 양진영은 이른 오전부터 맞불 집회를 펼쳤습니다. 같은 시각 불과 2m 떨어진 곳에서는 이렇게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도 이어져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보란듯이 영유아를 앞세운 집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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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찬반 진영 간 충돌을 우려해 헌법재판소 앞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6개 중대 360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불미스러운 충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